도시의 거리 21세기 첨단 문명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네온이 찬란한 밤거리에 힘겨웠던 하루를 던져놓고 포근하게 맞이하고픈 나만의 시간에는 늘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. 신의준 선물 와인 기원전 9000년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와인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와인은 고대 벽화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. 영동의 하늘 비, 바람, 물을 담아내어 계절의 숨결을 빚어낸 아름다운 땅 영동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흥과 끼가 있는 사람들이 그 땅 위에서 땀과 열정을 쏟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 와인 만드는 법 오늘 이 시간에는 맛있는 영동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거예요. 소쿠리에 담겨져 있는 포도들 줄기만 따로 옆에다가 제거하시고 알만 좀 남겨놓는 체험을 한번 시작해보시죠. 이 포도는 머스캣 계열의 포도예요. 그래서 기존에 드셔보셨던 포도보다는 좀 더 알이 크고 과즙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장갑 끼신 분들, 줄기를 다 제거하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한번 으깨는 작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스트레스를 푼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청포도를 가지고 화이트 와인을 만든다 하면은 이 상태에서 계속 으깨서 주스만 따로 분리해서 주스만으로 이렇게 발효를 시킨 것이 화이트 와인입니다. 으깨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면 장갑을 안 끼신 분들은 이제 옆에 놓여 있는 설탕을 가지고 살짝 위에다가 이제 뿌려주세요. 효모라는 균에 의해서 이 포도의 주스가 와인으로 바뀌거든요. 이 효모균은 이 당도를 먹어치우면서 그 배설물로서 알코올을 만들어냅니다. 어느 정도 알코올의 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당을 첨가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옆에 있는 용기,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한 70% 정도만 이제 떠서 옮겨주세요. 요거를. 알코올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탄산가스도 만들어냅니다. 근데 그 탄산가스를 날아가지 않고 계속 보존을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샴페인이 되는 거예요.
영동 포도 그리고 영동 와인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여기 가시면 영동 포도를 가지고 와인도 만들어 봤다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또 많이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